죄송합니다. 사막내림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자극적인 썸네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썸네일은 바로 이것.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썸네일이었습니다. 폰트만 봐도 진보대학생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적이지만 어그로 인정하고 플레이한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작년 청와대 개방을 맞이하여 펼쳐진 열린음악회 특집 생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청와대 이 공간은 아름다운 제 아내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멋진 날 밤에 아주 잘 조성된 제 아내와 청와대 본관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중간중간을 편집하여 짜집기한 가짜뉴스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은 누가 봐도 조작된 영상이기에 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졸라게 많습니다. 잘 조성된 아내는 뭐지? 저건 뉴스 내보내. 심지어 편집을 의심하면서 편집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댓글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같이 청와대 맞춤법을 청화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봐서 찾았습니다. 바로 중국인과 조선족들은 본인들의 유명대학인 칭화대를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의 청와대를 청화대로 착각하여 맞춤법을 적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같은 유튜브쟁이라도 이건 졸라 선 넘는 거 아닙니까? 군은 이런 영상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줄 아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지요? 지치지요? 그러나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입구멍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물론 이 선마을 시발라는 입구멍 불려줍시다. 어떻습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우파 국민들이 와 이재명 연설 중에 깨끗한 씹구멍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 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발 좋겠다. 이렇게 영상 만들어도 조회수 2천만씩 나오다니. 유사시민 씨 죄송합니다. 60세 이상은 진짜 뇌가 썩는 게 맞는가 봅니다. 그러니 올해 64세이신 유사시민 씨부터 제들 됐고 흙이랑 단일화나 하러 가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막내림이었습니다.